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매년 진행하는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 탑10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순위를 가져와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순위가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잔말 말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 탑10. 10위는 브라질입니다. 전력지수 0.1988점입니다. 군사력 순위는 처음으로 등재된 나라입니다. 중남미의 군사 강국이죠. 아르헨티나와의 적대관계 때문에 항상 군사력을 증강해왔습니다. 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다섯 번째로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어서 병력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상비군이 33만 명이나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냉전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 제무기, 미국 제무기, 러시아 제무기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벨기 회사인 FAL 소총을 주력 소총으로 쓰지만 헬기는 러시아제 하임헬기를 사용하죠. 아무튼 중남미에서 가장 강력한 육해 공군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이 처음으로 순위에 입성했습니다. 9위는 이집트입니다. 전력지수 0.1872점입니다. 이집트도 역시 순위에 처음 등재되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에서 강력한 군대로 꼽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존나게 얻어 터지기 뭐 아무튼 지금은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육군이 강력하긴 합니다만 해공군도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4,000톤급 호위함을 6척이나 보유하고 있고요. 헬기 강습 상륙함인 미스테라급도 2척이나 보유하고 있죠. 정말 강력한 해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 주 무역로 중 하나인 스웨즈 운하를 지키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인 이집트가 9위로 뽑혔습니다. 8위는 영국입니다. 전력지수 0.1717점입니다. 네, 제가 전에 2019년 군사력 순위에서 영국이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사정 때문에 이게 좀 치고가 되었더라고요.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탱크는 총 227대입니다. 근데 돈 때문에 79대가 퇴역 처리가 되었습니다. 신무기를 도입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렇죠. 이소는 미얀마보다도 탱크가 적은 편인데요.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뭐... 빠르고 편리한 네, 물론 영국군의 대부분은 간부, 즉 장교나 부사관이기 때문에 정예병력이고 오랜 전쟁을 통해서 실전 경험도 풍부한 나라입니다. 숫자는 적지만 내실이 튼튼한 군대로 평가를 받죠. 그리고 최고의 특수부대라고 뽑히는 SES가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육군이 약해도 영국 하면 뭡니까? 예? 아, 해군이죠, 해군. 해군이 아주 강력합니다. 함대 방공 능력도 확충하고 고성능 함선으로 차차 꾸려가고 있습니다. 92척의 전력으로 해군 총톤수가 51만 톤에 달하는 대규모 전대를 꾸릴 예정입니다. 보조전대까지 합치면 100만 톤이 넘죠. 7위는 프랑스입니다. 전력지수 0.1702점입니다. 우리 마크롱 씨가 프랑스군 예산을 어마무시하게 밀렸습니다. 무려 세계 5위입니다. 이 돈은 러시아보다도 군사력 예산이 많은데요. 그래서 군축을 하던 프랑스군이 다시 군비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컸던 국가 중 하나인데 더 커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프랑스를 중심으로 테러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를 지키기 위한 국방력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세대 항공모함을 건조한다던가 원자력 잠수함도 취역시킨다던가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위는 대한민국입니다. 예, 뭐 전략지수 0.1509점입니다. 대한민국이 6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군비를 축소하지만 대한민국은 군비를 증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북한이라는 적이 항상 있고 최근 들어 동북아 신냉전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대립이 나타나고 있어서 군비를 계속해서 증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림하는 지형적 특징 때문에 지상군의 포병 화력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매우 중요시하겠는데요. 그래서 국군 별명이 화력 덕후입니다. 움직일 수 있으면 대포를 달고 대포가 있으면 움직일 수 있게 만들고 약간 윗대 약간 높으신 분들이 변태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과의 대치 때문에 육군 중심의 군대를 편성하고 있는데요. 해공군도 엄청 강력해요. 세계 6위니까요. 보통 1,000~2,000톤급 호위함을 주로 운영하던 해군이 많은 투자 덕분에 3,000톤급 중후반으로 대형화되고 레이더 기술도 역시 많은 개발을 거듭했습니다. FFX 사업으로 꽤 강력한 전투함이 구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연안해군을 넘어서 대양해군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공군의 F-35 라이트닝과 KF-X 프로젝트에 따라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공군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항공제일에 약간 더 세긴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많은 발전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5위는 일본입니다. 전력지수 0.1501점입니다. 최근 일본의 자위대의 재무장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정말 강력... 아, 또 이상하게 나왔네.
육군은 정말 약합니다. 그런데 해군만 한정할 경우 전세계 5위권 밖으로 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해상자위대는 수상함 전력에 비해 잠수함과 대잠초계기의 전력이 크게 집중되어 있는데요. 대잠초계기, 즉 P-3C의 숫자가 미국과 비슷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함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이 가격이 좀 미쳤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특징 중 하나가 자국산 무기를 이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같은 성능의 무기여도 가격이 3-4배를 뛰어버립니다. 단가를 존나 부딪혀. 만약에 전시 상황이 되면 아무리 강력한 해군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단점들 때문에 무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4위는 인도입니다. 전력지수 0.0 953점입니다. 중국과 인도 최근에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경에 인도군을 많이 배치시키고 있는데요. 인도군은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기들을 자국산화시키는 시도가 꽤 많은데요. 무기를 자국산화시키면 전시 상황 때보다 무기를 보다 빠르게 뽑을 수 있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나름 좋은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술력이 꾸져서 그렇지 좋은 시도입니다. 뭐 지리하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아준전차라는 탱크가 있는데 비가 오면 탱크 안에 물이 새고 증포의 정밀도가 부족해서 매일포 주문석급으로 낮은 수준에다가 최대 출력으로 주행하면 탱크가 갑자기 멈추는 기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욕이 넘치고 있어요. 뭐 유능하진 않지만요. 네. 3위는 중국입니다. 전력지수 0.0 691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매우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엄청난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병력만 많냐라고 하시겠지만 네 뭐 병력만 많은 것도 있긴 한데 최근에 군사과학기술이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2030년까지 항공모함 5척을 보유할 계획이고 4종류의 5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는 1대1로라는 정책 때문인데요. 이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유라시아를 하나로 묶는 경제벨트 정책입니다. 말이 경제벨트지 미국 견제용 정책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자기가 세계 1장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2위는 러시아입니다. 전력지수 0.0 681점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다시 군대에 돈을 퍼부으면서 옛소련의 영광이 되살아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유가로 인한 러시아 경제 침체 영향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아르마타 전차나 투오이 57 전투기 등의 신무기의 일정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입 수량도 감소하고 있고요. 특히 소련 해군의 강점 중 하나였던 원자력 잠수함의 전력이 대폭 줄어들었고 수상함 전력은 호위함조차도 제대로 찍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의 해군력보다도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군사력이 성장하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런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책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한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1위는 미국입니다. 전력지수 0.606점입니다. 시뮬레이션 중에 전세계 해군이랑 미군 해군이랑 싸우는 시뮬레이션을 봤는데요. 미군이 이기더라고요. 존나입니다. 예, 그냥 존나세요. 제 생각에는 미군을 이기려면 외계 프로토스를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프로토스가 질 것 같긴 한데 국방비가 2위부터 10위의 나라를 합친 것보다도 많아요. 심지어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많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2019년 12월 20일에는 우주군도 창설이 되어서 우주에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우주로부터 오는 위협을 저지한다라는 군사 집단도 새롭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얘네들은 인간이랑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외계인이랑 싸워야지. 적어도 2100년 전까지는 미국이 1위 자리에서 내려올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듣고 나서는 내려오지 않을까요? 네. 네, 이때까지 2020년 군사력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10위에 브라질이, 9위에 이집트가 올라오고 터키나 독일 같은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이 순위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새로운 시대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전쟁 중이고 주적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주적은 바로 북한이고 북한을 도와주는 중국도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벽으로 물달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